비지컬 100 장은실 팀대 남경진 팀의 올해 채워넣기 결과에 대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건무 11홍이라고 아시나요? 열흘 동안 붉을 순 없다. 벚꽃도 개나리도 열흘 지나면 다 X인다는 뜻입니다. 이 오자성어가 바로 장은실 팀 대 남경진 팀의 결과를 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피지컬 100 4화 제목이 언더독이었는데요. 여기서 언더독이란 궁지에 몰린 개 또는 싸움의 징계를 뜻하는 말로 어떤 사회 집단에서 전형적인 약자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피지컬 100 제작자가 제목에 의미 부여를 했다면 데뷔연이었던 에이전트 H 탈락 영상 제목을 언더독으로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H가 탈락한 영상의 제목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사화 언더독이란 제목은 속칭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표현하는 약자의 승리를 의미했던 게 아닌 단지 장은실 팀이 강팀에게 지목받은 약자였을 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화의 제목이 언더독의 반란이 아닌 단지 약자를 뜻하는 언더독이었으니까요. 또한 박형근이 모래주머니로 한참의 시간을 끌었고 누가 봐도 전력상으로 남경진 팀의 우위인데 언더독이라는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설마 예상을 깨고 장의실 팀이 이기는 건 아냐라는 혼돈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